2016년 8월 29일 스폰서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그는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모처에 피신한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한겨레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당시 스폰서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신현식 변호사와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손영배 검사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없느냐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금전적인 보상만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한 사람 잘나가는 검사 하나가 매장당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손영배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손영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신현식 변호사가 손영배 부장검사에게 금전적인 보상 방안을 귀띔한 직후 박수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보상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 후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과 내연녀 K 씨의 존재를 언론사에 알리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을 경우 5,5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쫓기던 스폰서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손영배 부장검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돈으로 막으려는 거래에서 메시지 전달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제보를 좀 막기 위한 어떤 비위 검사와 스폰서 간의 어떤 돈 거래 이거를 좀 중개하신 네.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적절한 행동으로 보시는지 제가 예. 신현식 변호사님 핸드폰 연락처를 그 저 예. 박수정 변호사님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그 연락처를 가르쳐 드린 것 외에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현식 변호사가 대검에 나가서 네? 그 진술 조서를 보면 네? 검사님께서 그 김형준 검사를 좀 구명하자 그래서 언론 제보를 좀 그 연락처를 서로 가르쳐 줄 때는 제가 김형준인지 뭐 박수정인지 뭔 사건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한겨레 기자에게도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듣기로는 손영배 검사도 전화를 네. 기자님께 전화했었다고. 거기도 저한테 했죠. 네. 근데 현직 네. 검사가 전화하는 게 좀 약간 그렇게 그래서도 되게 불쾌했어요. 네. 사실 확인이 다 된 거냐. 자기가 알기로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저한테 보도하기 전에 뭐 보도를 꼭 해야 되냐. 담당 기자의 증언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님께서 한겨레 기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겨레 기자요? 예예.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근데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제가 그 건과 관련해서 한겨레 기자님한테 아 이거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보십시오. 한겨레에서 네. 지금 윤 총장님 관련해서 그런 보도도 쓰시는 한겨레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야 무슨 그 건에 있어서 제가 개입되거나 제가 뭔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무슨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기자분들 상대로 그쪽에서 취재한 걸 가지고 압박을 합니까? 어떤 세상인데? 우리는 손영배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 김형준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한 9월 1일부터
박수정 변호사가 스폰서 김 씨에게 돈을 보낸 9월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손영배 검사는 김영준 부장검사와 박수정 변호사와 긴밀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영배 검사는 김영준과 18차례, 박수정과는 19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일로 뭘 통화를 했을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방금 전에는 김영준 검사나 박수정 변호사와 네, 이 건 가지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요. 다른 건으로는 통화를 그날과 그 다음날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 얘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손영배 검사와 박수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적도 있고 연세대학교 동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박수정 변호사와 손영배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부터 김영준 부장검사 비위 사실이 보도된 2016년 9월까지 1년 동안 174번이나 통화했고 22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이 시작된 4월부터 9월까지 5달 동안 130번의 통화와 18번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랑은 원래 가까운 사이신가요? 과거에 검사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2007년도까지 일이니까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시거나 자주 만나시거나 그러셨던 사이인가요?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사님, 저희가 1년 동안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1년 동안 네, 174번 통화를 하셨어요. 이게 자주 통화한 게 아닌가요? 아니, 이틀에 한 번 꼴인데요. 그거는 제가 뭐 그 통화 내용이 전부 다 깁니까? 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뭔 얘기를 할 거리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박수정 변호사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한때 의뢰인이던 스폰서 김 씨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스폰서 김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1,500만 원 줬다가 돌려줬다. 하지만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 보도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